안녕하십니까. 오늘 상태는 너무 오랜만에 산에 감태나무 연수목이라 하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연수목. 감태나무 지팡이 재료. 보통 번개 맞은 나무라 그러는데, 감태나무 불낙시에 지팡이 했고, 깽이 자루도 좀 몇 개 하고, 지팡이 멋있게 하나 만들 거 하러 산에 왔습니다. 감태나무가 이쪽에 있기는 많이 있는데, 아직, 자, 보십시오. 여기, 이게 보이는 게 이게 감태나무입니다. 감태나무인데, 번개를 맞아야 되는데, 번개 맞추는 게 아니라서, 감태나무인데,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문양이 멋있게 나오죠? 요런 나무 찾아왔습니다. 요 어린 것들이 다 감태나무, 요런 것들 다 감태나무. 좋은 게 있나? 어? 이렇게 바위가 많고 이런 지대에 와야지만은 번개 맞은 나무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멋진 거 하나, 작품 하나 채취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입니다. 감태나무하고 참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감태나무 잎사귀입니다. 감태나무 잎사귀. 자, 잎사귀 크기도 작죠? 크기도 작고, 감태나무 잎사귀는 봄까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빨갛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자, 참나무 확연히 차이가 나죠, 크기가. 자, 하나 띄어가지고 감태나무 옆에다가 갖다 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보이는 게 감태나무고, 우에게 흔드는 게 요게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참나무와 감태나무 확연히 차이 나죠. 잎사귀도 작고. 이게 감태나무인데, 여기 보면은 뿔긋뿔긋한 게 다 감태나무인데, 이게 감태나무라 해서 벼락 맞아 가지고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막 있긴 많은데 벼락 맞아 가지고서는 움푹움푹 파이고 나무가 탄 게 없어요. 또 바위 좀 많고 이런 데로 한번 찾아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나 이동하겠습니다. 감태나무 벼락 맞은 게 있긴 있는데 너무 가느네요. 이건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문양이 멋있죠? 똑같은 감태나무인데도 옆에 거는 벼락을 맞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벼락 맞아 멋있게 모양이 나오지? 이게 감태나무입니다. 아, 이동해 보겠습니다. 뒤에도 보고. 아, 감태나무가 보이시죠? 모양 참 멋있습니다. 감태나무 모양. 지팡이. 감태나무는 많은데, 지팡이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썩 마음에 드는 게 찾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뒤에 완전히 뭐, 다 했는데,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지팡이 할 만한 게. 한번 또 찾아봅시다. 야, 이쪽에는 이 나무는 다, 자 보십시오. 번개 맞아가지고 나무가 타가지고 다 썩었어요. 우와, 대단해, 대단해. 자, 보십시오. 셀카봉 할
지팡이 셀카봉 하려고 지팡이 하나 가는 거 하나 채취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채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이쪽 봅시다. 자, 문양을 한번 봅시다. 보시죠. 이게 감타나무. 벼락맞은 감타나무 지팡이. 요거 지팡이 너희들 해서 짚고 다니면은 장수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 지팡이를 만들어서 많이 선물도 하고 같이 다니신 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감태나무 멋진 감태나무 감상 한번 더 해보시죠.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감태나무입니다. 이야, 여기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야, 여기 뭐 쭉쭉 올라가면서 계속 참 뭐니까 벼락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와, 진짜 멋있습니다. 이 나무는 뭐 전체가 다 이렇게 벼락 맞고, 저쪽 보시죠. 다 그 모양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 이게 바로 벼락 맞은 감타나무. 근데 마음에 드는 멋진 작품 하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타가지고 하려면은 보면은 또 굵게 너무 굵거나 또 너무 많이 구부러졌거나 모양이 안 나와서 패스 하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곳은 보이는 게 이렇게 잎사귀가 빨갛게 보이는 게 전부 다 감태나무입니다. 연수목인데 군락지 전부 다 보이는 건 풀나무가 아니고 다 감태나무인데 워낙 군락지가 커서 그런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가 봐요. 여기 뭐 감태나무 배관 흔적도 많고 잘 생긴 거는 뭐 다 비어간 것 같아. 지팡이 할 거 멋진 거 하나 더 채취하려고 옆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왔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마땅한 게 없어요. 아, 이런 거 크다면은 20년은 더 커야 되겠네. 아직 간들어. 아, 됐어. 여기 보면은 베인 흔적이 엄청 많아요. 워낙 뭐 이쪽에 많다 보니까 아마 감태나무 하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 다녀간 것 같아. 감태나무 여기서 마치고 하산해야 될 것 같아. 별로 없고 혹시나 있으면 또 뭐 하나 멋진 작품 나올 만한 거 있으면 하나 채취해야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철수해서 가야 될 것 같아. 자, 보십시오. 감태나무, 멋진 감태나무 문양입니다. 요즘 겨울산에 와도 별로 채취할 것도 없고 또 추워서 그런지 나도 겨울라서 산에 자꾸 안 오게 되네요. 자주 오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에 또 산에 가서 겨울살이 한번 채취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